미쳤어. 9월 모평을 부탁해. 이 안에 어떤 사연자가 있어요. 9월 모평을 굉장히 불안해하고 걱정해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9월 모평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해보고 그리고 어떤 것들이 좀 불안한 요소들인지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수능 전 마지막 모의고사다. 9월 모평은 곧 수능이다. 그러한 편견을 깨드리기 위해 정풍이가 미쳤어요. 9월 모평을 부탁해. 지금부터 한번 촬영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풍만이들을 만나보러 가죠. 미쳤어. 날씨가 미쳤어. 더워 미쳤어. 잘 지냈어? 아,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너무 덥죠? 9월 모평 때문에 굉장히 불안해 보인다. 심란해 보이고. 잠이 안 와요. 그치. 잠이 안 오지. 더워서도 잠이 안 오고, 걱정해서도 잠이 안 오고. 우리가 이제 9월 모평. 미쳤어! 9월 모평을 부탁해! 를 지금부터 이제 한번 네. 시작을 한번 해볼 텐데. 9월 모평이 왜 불안해? 일단 평가원 마지막 마지막 그렇지 수능 전 수능 전 아주 중요한 키워드가 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9월 모평을 좀 불안해하는 이유가 이 마지막이라는 워딩 자체가 되게 사람을 불안하게 하지.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9월 모평에 대한 우리 자세를 딱 두 가지로 확실하게 정리하고 이제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9월 모평이라고 하는 시험은 굉장히 많은 풍만이들이 편견에 사로잡혀 있어요. 무엇이냐면 첫 번째가 수능 전 마지막 모의고사니까 9월 모평의 성적은 곧 수능이다 라는 편견. 나는 이건 정말 잘못됐다 생각해. 왜냐하면 9월 모평 끝나고 우리 공부 안 할 거야? 공부는 계속 할 거잖아. 그러니까 나는 9월 모평의 점수가 곧 수능이다 라고 하는 그 말은 편견이라 생각하고 두 번째는 9월 모평을 우리가 봤을 때 아직까지는 우리 완벽한 실전이 아니라는 거죠. 9월 모평의 성적을 가지고 자기가 막 자괴감에 빠지고 우울감에 빠질 이유가 하등의 이유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두 가지만 잘 우리가 생각해보자. 9월 모평의 성적이 곧 수능 성적이다 라는 편견을 꼭 깨부시고 두 번째, 9월 모평의 성적으로 내가 더 자괴감에 빠지는 마인드로는 공부하지 말자. 이 두 가지를 꼭 먼저 얘기를 해주고 9월 모평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진지하게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9월 모평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6월 모평에 대한 문제 풀어봤어? 안 풀어봤어? 아, 풀어봤죠. 풀어봤지? 풀어봤죠. 그렇다면 6월 모평에서 풀어봤을 때 오답률 1위부터 5위까지의 문제 번호 얘기해봐. 번호? 틀린 게 너무 많으니까 제가 번호를 왜 못하는 거야. 오답률 1위부터 4위는 다 우주 단원이에요. 3단원. 아, 그래요? 그러니까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 미쳤? 오답률 1위 문제가 18번 문제예요. 2위 문제가 20번 문제라고. 그렇다면 18번과 20번 문제가 이렇게 오답률이 높았던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라는 것에 대한 분석을 해봤어 안 해봤어? 아 이거 뒤에는 항상 어렵죠. 그러니까 뒤에는 항상 어렵죠. 어렵다라고 끝내면 안 돼요. 분석을 해야지만이 내가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할 수가 있다는 거지. 시간이 모자란 걸까? 아니면 내가 계산 능력이 부족한 걸까? 아니면 내가 개념이 이해가 안 된 것일까? 자기 자신에 대한 분석이 제대로 이루어져야지만이 대비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이런 걸 꼭 강조하고 싶은 거야. 자, 그렇다면 작년 9월 모평 문제는 풀어봤어? 작년 거를 이제 내일 풀려고요. 내일. 너 또 미쳤어? 우리가 문제 풀이도 마찬가지야. 기출 문제 분석은 이러한 유형들이 어떻게 분석이 되고 이런 유형으로 문제가 나오는구나 에 대한 분석은 전혀 하지 않고 그냥 하나의 과정처럼 훑고 지나가는 것은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 기출문제가 정말 중요하거든. 왜냐하면 나왔던 보기와 나왔던 자료가 또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출문제에 대한 분석을 좀 더 완벽하게 해줘야 된다는 것. 그렇다면 이런 모의고사를 대비하기 위해서 혹시 장풍의 모의고사는 푼 적이 있어 없어? 아 선생님 그거는 제가 당연히 지금 베타랑 워밍업까지 딱 끝내놨습니다. 지휘로 베타 워밍업까지? 네. 아 그럼요. 커리는 따라가야죠. 뭐 장풍에서 미쳤어? 아 당연히 미쳤죠. 미쳤어? 그래서 지금 여기 나온 건데. 커리 따라주고 고마워. 얘 참 착했어. 좋았어. 고마웠어.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이걸 한번 얘기해보자. 우리가 오답률 1위 문제를 자세히 보면 대부분 20번
맞아요. 18번, 19번 이루어 문제거든. 마지막 장. 마지막 장. 아, 이걸 찍어 말어. 이렇게 막 굉장히 또 인생의 갈림길로 나오게 되죠. 나는 우리 풍마이들이 이 문항 번호도 오답률과 관련된 거 이걸 좀 분석해 봤으면 좋겠고, 지금까지 뭐 6월, 9월 수능에서 매년 매번 출제가 되는 단원이 있다라는 거 알아볼라. 그러니까 지혜력을 안 본 거야. 지혜력을 안 지혜력을 안, 미쳤어? 지혜력에는 거기 내가 이런 것들을 다 전부 다 유형별로 다 분석을 해놨어요. 우선. 네. 근데 우리가 9월 모평을 대비하는 데 있어서 매번 빈출되는 단원까지도 조금은 한번 훑고, 아,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 있구나라는 것을 대비를 좀 해야 된다는 거지. 사실 지금 이제 D-100이 지나고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심장이 쫄깃하고 되게 불안하고 힘들게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을 거야. 지금 풍만이와 똑같이. 그런데 조금만 더 힘을 내달라는 말밖에 못하네, 내가. 기운을 좀 내라는 것. 하지만 우리가 이제 남은 시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좀 사용할 수 있는가는 내가 내 자신을 분석한 상태에서 문제를 좀 더 제대로 분석했을 때 분석에 대한 시너지 효과로 9월 모평과 수능까지도 잘 버틸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 우리가 어떠한 변화를 일으키는 데 있어서의 소요되는 시간은 1초예요. 1초. 1초 만에 뭔가 변화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는 시간이 남아있죠. 그 남은 시간 동안 계속적으로 변화되고 발전해 가면서 우리 한번 9월 모평을 준비하는데, 자, 여기서 내가 우리 풍만이에게 티칭을 해줄 수 있는 것은 이거야. 6월 모평에서 오답률 1위부터 5위까지는 도대체 왜 이 문제가 어려웠으며, 그리고 작년 9월 모평에서도 오답률 1위가 왜 어려웠는지 그 분석을 좀 해줄 거예요. 근데 사실 이 분석 내용은 향풍이가 해설 강의랑 총평 다 설명을 했던 부분이에요. 그걸 한 번 더 찾아보면서 꼼꼼하게 해도 되고, 네. 우리 풍마이들을 위해서 제가 다시 한번 6월 모평 리뷰와 구모, 네. 1위 오답률 리뷰, 그리고 3개년 최다 빈출 단원을 한번 쫙 깔끔하게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아, 너무 좋아. 미쳤어? 미쳤어. 9월 모평을 부탁해. 미쳤어! 자, 그럼 좀 더 구체적인 분석 들어갑니다. 자, 미쳤어. 구모를 부탁해. 9월 모평을 우리가 대비하는 데 있어서 우리 오답률을 한번 분석해보자. 자, 오답률이라고 하는 건 그냥 문제가 어렵다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왜 이 문제가 어려웠는지에 대한 분석을 한번 해보자는 건데, 우선 1위의 문제를 봅니다. 18번, 20번, 19번. 자, 1위와 5위 사이에 18, 19, 20번 다 들어가 있어요. 맨 마지막 장. 자, 그렇다면 우선 이거부터 얘기할게. 우리가 실전 모의고사를 봐요. 그 문제를 맞히고 틀리고도 정말 중요하지만 모의고사가. 우리가 자꾸 그 수능에 대한 적응 훈련을 하는 거예요. 훈련. 실전에 대비한.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음식을 먹을 때 맛있는 음식부터 먹어, 맛없는 음식부터 먹어? 맛있는 걸. 나는 맛없는 것부터 먹거든. 아, 왜요? 맛없는 음식을 먼저 빨리 치우고 맨 마지막에 맛있는 음식으로 끝에 여운을. 이거 봐. 사람마다 생긴 데가 다 달라요. 하는 거 다 달라. 자, 뒤쪽으로 갈수록 오답률이 높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체감 난이도가 점점 높아집니다. 시간이 점점 쫄리고, 그리고 앞에 문제를 좀 더 검토해야 되겠다는 부담감도 생길 것이고, 나는 너희들이 그 루틴을 좀 찾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려운 문제를 먼저 풀 것이냐, 아니면 쉬운 문제를 풀 것이냐, 그리고 점점 문제를 가면서 쉬운 문제를 먼저 체크하고 나중에 어려운 문제를 풀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한 그런 자기만의 루틴을 만드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생각하는 거야. 당연히 맨 앞장은 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맨 앞장에서도 오답률이 높은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나는 그런 연습을 꼭 여러분들이 꼭 해주면 좋을 것 같다. 몇 분 안에 내가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시간 배분도 굉장히 중요하다. 또한 어려운 문제가 나왔을 때 갑자기 멘탈 붕괴가 되고 현타가 오고 이런 것에 대한 정신력도 딱 잡을 수 있는 멘탈 관리도 정말 중요한 것이 수능이에요. 요번 9월 모평에 한번 최대한 연습을 한번 해보자는 거야. 그래서 뒤쪽에 있는 문제를 좀 더 제대로 풀어볼 수 있는 시간 관리와 멘탈 관리, 이 두 가지 꼭 중점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9월 모평을 치르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렇다면 우리가 18번 문제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오답률 1위 문제입니다. 오답률 1위 문제 18번 문제는요, 이거 사실 계산해야 되는 거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상대적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계산은 그냥 산수, 수학 이런 것처럼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얘를 기준으로, 태양을 기준으로 기역과 니은과 디귿에 대한 별의 등급, 그리고 거리에 따른 절대 등급과 겉보기 등급을 구해야 되고, 이러한 계산 능력을 요구하는 문제가 분명히 어려운 문제로 출제가 되니, 그럼 계산 문제 핵심은 뭐야? 시간이 부족해서, 시간. 아, 맞아요. 시간. 시간.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냥
어려운 문제니까 찍는다? 아니죠. 계산 문제를 어떻게 좀 더 활용을 하고 상대량, 예를 들어서 반지름과 지구로부터의 거리, 광도는 여기가 나와 이거 분광형을 통해서 우리가 표면온도로 확인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별의 물리량, 분광형으로 표면온도, 자 광도는 절대등급, 그리고 여기 있는 반지름이라고 하는 것은 표면온도의 제곱에 반비례, 루트 L에 비례한다라는 것, 그러면 지구로부터의 거리가 왜 나왔는가 이런 것들을 빠르게 분석할 수 있는 요령을 터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빠르고 정확하게 계산하는 연습을 해야 된다라는 것. 자, 두고. 자, 이것도 오답률 2 문제입니다. 여기에서 굉장히 많이 무너진다고. 왜냐하면 여기서 이제 사인, 코사인 나오고 피타고라스 정리 나오니까 아이들이 거기서 한번 현타 갔다 오죠. 20번 문제입니다. 여기서 이제 삶의 기로가 생긴다고. 이걸 찍어요, 말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빛의 속도 3 곱하기 10의 5승 킬로미터 퍼 세크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구해야 돼요. 또한 여기 0.004 나노미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얘들아 숫자가 굉장히 0.000 내려가면서 갑자기 소수점 나오니까 계산하기 빡시지. 보기가 루트 3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마음에 느슨해져. 아, 이거는 내가 할 게 아니구나. 자, 또한 3위. 이 3위 문제는요. 자, 이건 조금 약간 어이없었지만 사실 헬륨 원자핵 중성 원자 형성 최초의 이 자료는 처음 나오는 신유형 자료였었어요. 근데 이건 우리가 언제 봤냐? 통합과학 시간에 봤어요. 이건 어렵지 않은 문제에도 불구하고 뭐 헷갈림의 요소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뭐 우주의 급팽창이 일어났다는 것 A시기 요거 기억보기 때문에 많이 틀렸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올바른 기본 개념이 잘 시간 순서대로 자리 잡히지 않으면 이 문제는 틀릴 수밖에 없었고 자 또한 4위 이겁니다. 자 반지름 이렇게 분수 나오면 또 애들이 또 쫄아. 또 A0와 A1 나와 있고 A2와 A3 나와 있으니까 이 반지름에 대한 여기 대소 비교하는 것 이것 또한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워하고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료를 제대로 해석하면요. 우리가 반지름이라고 하는 거 분수로 나오면 분자의 크기와 분모의 크기를 비교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연습이 부족하다라는 것. 자, 또한 5위 문제를 보시면 절대 연령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절대 연령의 문제인데 이 문제가 또 왜 까다로웠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16분의 1, 8분의 1이 아니에요. 반감기입니다. 1,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 16분의 1이 아니라 16분의 3, 8분의 3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니까 갑자기 멘붕 빡! 내가 지금까지 전형적으로 보지 않았던 문제들이네 하면서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자, 정리. 지금까지 우리가 오답률 1위부터 5위까지의 문제를 봤지만 우리가 배우지 않은 단원에서 있어 없어? 없어. 1위부터 5위까지 문제는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는 문제예요. 자, 또한 작년 9월 모평 오답률 1위 문제를 살펴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정말 정말 싫어하는 20번 문제입니다. 78.8%입니다. 약 80%. 다시 말하면 100명 중에 20명 맞췄어요. 그 중에서 대여섯 명은 찍어서 맞았겠죠. 이거는 판의 경계뿐만 아니라 판의 이동 속도에 따라서 여기가 무슨 경계냐라는 것을 물어보는 문제예요. 여기서 0이고 10이고 0이고 10이니까 얘가 훨씬 더 이동 속도가 크다고. 얘가 이동 속도가 크니까 얘는 발산형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있는 오른쪽 판이 왼쪽 판보다 훨씬 더 이동 속도가 더 크기 때문에 여기서 벌어질 수밖에 없는 판의 경계를 물어보는데 판의 경계와 고지자기 극을 연결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의 개념으로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고 고지자기 극까지 연결돼야 되는 그러한 좀 고난도 문제, 생각을 좀 깊게 우려서 해야 되는 보약 같은 문제였습니다. 계속 우려야 되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좀 어려울 수 있었다라는 것. 마지막으로 이거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가 지금까지 3개년 수능 및 6월, 9월 모평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빈도수가 높았던 문제들입니다. 여기 있는 4개의 대단원. 예를 들어서 암석의 용융곡선, 그렇습니다. 용융곡선 이 그래프는 무조건 외우라고 했었죠. 그래서 물이 포함되지 않은 요거까지 완벽하게 정리가 돼줘야 되고 현무, 안산, 유문 이것도 여러분들이 꼭 좀 암기해야 됩니다. 자, 퇴적암 그리고 상대연령과 절대연령 자 어떻게 하면 빠르게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지 절대연령에 대한 문제는 뭐 16분의 1, 8분의 1 이렇게 정확한 숫자로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 대비를 해주시고 지질시대 환경과 생물은요 무조건 암기입니다. 암기가 잘 되어 있는지도 한번 체크해 봐야 되며 자 두 번째입니다. 자 여기서 봤을 때 얘들아 태풍, 해수의 성질, 엘니뇨와 라니냐 그렇습니다. 엘니뇨와 라니냐는 한 번도 빠짐없이 나왔죠. 9월 달에도 엘니뇨 라니냐 자료 해석 문제 어떤 것이 엘니뇨고 어떤 것이 라니냐인지를 물어보는 문제가 무조건 출제가 될 것입니다. 오답률이 가장 높았던 3단원입니다. 별의 분리량 무조건 나오죠. 외갱성계 탐사학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사인 코사인 나오고 피타고라스 나옵니다. 허블 법칙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빠르게 계산하는 내느냐가 관건이에요. 그리고 또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도 그래서 뭐 열린 우주다 평탄 우주다 닫힌 우주에 대한 기본 개념을 확실하게 알아주시고 빅뱅 우주론과 급팽창 이론 그 빅뱅 우주론의 한계점도 한 번씩 더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빠르게 한번 우리가 정리해 보았는데, 자, 9월 모평을 이제 어떻게 자기 자신을 제대로 분석하고 그리고 내가 부족한 점을 찾아서 보완하는 과정이 이제 시작을 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고, 9월 모평의 성적이 수능이 아닙니다. 나는 더 열심히 발전할 것이고 내가 더 제대로 분석해서 그 보완점을 잘 메이크업 해준다면 수능 날 여러분들은 더 크게 웃을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덥습니다. 힘듭니다. 불안합니다. 초조합니다. 수능을 앞둔 모든 수험생들이 다 갖고 있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극복해서 이겨내 주시기 바랍니다. 자기 자신을 좀 더 믿음으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모평 잘 볼 수 있어? 네. 이제 자신감 생겼어요. 열심히 할 수 있지? 아, 네네. 성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자, 지금까지 9월 모평을 대비를 위한 장풍이의 미쳤습니다. 여러분들 9월 모평 대박 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끝까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풍만이 포에버!